푸른색 가득한 초원과 가파른 절벽을 기준으로 나눠진 바다의 경계. 이곳에서는 또 어떠한 모험이 방문자들을 맞이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그래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새로 소개드릴 장소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18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로제도입니다. 자연스레 눈이 마주친 염소가 저를 반겨주는 것만 같네요. 이곳은 토양이 매우 적박하여 초원은 있지만 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방문해볼 장소는 카사달루루입니다. 이곳은 페로제도 보가르섬에 있는 외딴 마을인데요. 카사달루루는 700m가 넘는 두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적인 위치에 있어 접근성은 어렵지만 그만큼 신비한 풍경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카사달루루에 도착하여 푸른 잔디에 휩싸인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 이제 곧 보게 될 이 마을의 명소 그림처럼 아름다운 물라포수르 폭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름 사이를 피해 나온 햇빛에 땅에 그려진 그림자가 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은 마치 하늘과 맞닿은 구름섬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울라포스르 폭포는 페로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갤럭시 노트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가파른 절벽 한가운데 위치한 폭포가 아름다운 균형의 이 풍경은 마치 신이 조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을 카사 달루르에서 낭만 가득한 여행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소 카사 달루르였습니다.